자, 내 일장의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밸류에 대한 해결 문제는 실적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밸류를 낮춰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수 있는 그거뿐이잖아요, 연구원님. 예. 뭐 지금 이 신종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된 부분은 좀 이제 더 이상 이제 더 확장되지 않기를,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펀더멘털적으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들, 내 일정에 주목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해 주시죠. 예. 네, 아무래도 일단 그 폐렴 이슈가 뭐 단기적으로 빨리 이제 마무리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지 않고 있기 네. 때문에 뭐 내일도 어느 정도 좀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된 모습으로 출발을 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그것보다 좀 그러한 이제 좀 투자 심리를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 있을지로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의 실적 시즌에 따른 이제 좀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요일의 경우에는 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애플 그리고 뭐 AMD, 자일링스 등의 우리나라랑도 좀 연관 깊은 좀 대형 네.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그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그 예를 들면 호실적이 발표됐을 때 관련 그 불확실성을 좀 완화시키면서 우리나라의 좀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좀 판단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이제 아무래도 그 목요일 현지 시간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28일에서 29일까지가 FOMC의 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30일 목요일 날 이제 오전에 그 새벽에 좀 발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연준 의장이 경기에 대한 좀 자신감을 표명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점은 이제 긍정적이고요. 특히 그 여기서 이제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좀 경기에 대한 소비 둔화 우려가 있고 이를 좀 완화시킬 방안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다면 이런 점은 더더군다나 금융시장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는 일단 FOMC를 앞두고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가 FOMC에서 우한 폐렴 우려된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반대로 연구원이 완화시키는 발언이 나온다면 오히려 시장이 더 안정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남아있는 한 주간에는 실적과 그리고 FOMC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를 좀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감 결과 나왔습니다. 좀더 진행이 될것 같긴 한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장 종료가 됐네요.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종료가 됐습니다. 크게 낙폭을 줄이지는 못했네요. 12시 구간보다는 좀 그래도 많이 올렸지만요. 69포인트 하락입니다. 3.09% 정도의 하락으로 2176.72포인트.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요겁니다. 해외 증시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우리가 S&P 500을 보면요. 일봉상으로 이렇게 뚝뚝 떨어져, 요게 보니까 한3% 가까이 좀 하락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금요일 날에 한1% 정도 하락, 그리고 지금 월요일 날에 하락폭이 종가상으로 1.5%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거의 엇비슷하게 하루 만에 다 반영한 듯한 코스피 움직임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좀더좀 셌네요. 좀더더 내렸네요. 자,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닥도 3% 정도 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0포인트 정도 하락으로 664.7포인트로 오늘장 마무리가 됐고요. 수급적인 여건은 무엇보다도 불안 요인이 있는 만큼 외국인은 무조건 좀 많이 팔았어요. 선물 시장에서는 만 계약 이상의 지금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일단 지금 현물 시장이 끝나면 대체적으로 매물을 좀 줄이는 경향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11,000계약까지 늘어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는 5,200억 원의 매도 우위를 펼쳤습니다. 기관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세가 나온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도요,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갔습니다. 오늘 그냥 1176원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융시장,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대부분에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았던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엔화 강세도 같이 보였거든요. 내일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의 하락분을 좀 많이 만회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말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영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